안녕하세요. 팀맨크래프트입니다. 전동공구와 전기전자기기 그리고 자동차에 사용하는 충전식 배터리는 외형, 용량 및 전압 등이 다양해서 대부분 전용 충전기를 이용하고 있지만 분실하거나 고장이 나면 새로 구입하거나 대체품을 활용하여야 하고 여러 종류의 충전기를 정리하고 관리하는 것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만능 충전기라는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가격도 비싸고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도 만능이라 할 만큼 많지도 않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배터리 충전기의 기본 회로는 직류 파워 서플라이와 별로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방법만 알고 있으면 파워 서플라이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기로 사용할 수 있는 파워 서플라이는 정전압 제어와 정전류 제어 기능이 있는 스위칭 모드 또는 리니어 모드 시험용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리니어 모드 파워 서플라이는 저전압으로 충전하면 배터리에 충전되는 전력보다 파워 서플라이에서 제어 전력으로 소모하는 것이 더 많아서 효율이 나쁨으로 가능하면 효율이 좋은 스위치 모드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배터리는 대전류로 고속 충전을 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만 배터리의 성능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충전 중 과열에 의한 손상 또는 화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충전을 위해서 대전류 고속 충전은 하지 않겠습니다. 충전용으로 사용할 파워 서플라이는 오픈마켓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한 30V 10A 300W 용량의 정전압 정전류 제어 기능이 있는 스위칭 모드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개별 18650 리튬 이온 배터리는 보호회로가 포함된 것과 포함되지 않은 것이 있지만 파워 서플라이를 이용한 충전 방법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8650 리튬 이온 배터리의 제조사나 모델에 따라 성능이나 용량의 차이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충전하고자 하는 배터리의 데이터 시트를 확인하여 적정한 충전 전압과 전류를 설정하는 것이 좋으나 모든 배터리의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지는 않으므로 삼성과 LG의 18650 제품을 참고하여 대부분의 배터리에 적용 가능한 안전한 설정값으로 충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충전 정전압 설정값은 4.2V로 하며 정전류 설정값은 배터리 용량 2.0Ah 기준으로 0.2C를 적용하여 0.4A를 설정하여 충전합니다. 충전이 진행되어 100%에 가까워지면 충전 전류는 줄어들고 전압은 4.2V에 근접하게 되는데 전용 충전기에서는 충전 전류가 0.02C, 0.04A 이하가 되면 자동으로 차단하여 충전을 종료하게 되지만 파워 서플라이는 충전 종료 기능이 없으므로 계속 충전을 진행하여도 문제는 없으나 0.02C 이하의 전류로 충전 중이면 거의 완전 충전이 된 것으로 보고 종료하면 됩니다. 보호회로가 있는 18650 배터리는 제조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호를 위해 자동으로 충전이 차단되므로 굳이 수동으로 종료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키타 호환 배터리 팩은 과열 보호회로가 연결된 충전용 단자로 연결하여 충전하거나 정품 배터리에 없는 별도의 충전용 5.5mm 잭이 있으므로 전용 플러그를 사용하면
과열 보호 회로를 통하여 충전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20V 4Ah 용량의 배터리 팩은 병렬로 두 개 연결된 2.0Ah 18650 배터리를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며 BMS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배터리를 개별적으로 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로 충전하게 됩니다. 충전 정전압 설정 값은 4.2V의 5개 직렬 연결한 값이 21V이며 정전류 설정 값은 4.0Ah 용량의 0.2C를 적용하여 0.8A로 충전하겠습니다. 마키타 전동 공구 배터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압과 용량의 18650 배터리 팩을 사용하는 전동 공구가 있지만 동일한 방법으로 파워 서플라이로 충전하면 되며 충전 전류가 0.02C 이하로 떨어지면 완전 충전으로 보고 종료하면 됩니다. 자동차 또는 무정전 전원장치 등에 많이 쓰이는 납축전지 충전은 주변 온도에 따라서 충전 전압이 달라지므로 섭씨 25도의 실내에서 충전하는 것을 기준으로 충전 전압은 14.4V에서 15V로 권장하고 있으나 안전을 위해서 가스 발생 전압인 14.34V보다 낮은 14.3V로 설정하고 전류는 0.05C로 설정하여 충전합니다. 자동차용 12V 80Ah 배터리의 충전 정전압 설정값은 14.3V로 하고 정전류 설정값은 4A로 하여 충전하며 세류 충전 전류와 동일한 0.1A 이하가 되면 충전을 종료하면 됩니다. 파워 서플라이로 리튬 이온 배터리와 납축전지를 충전하는 방법은 어렵지는 않지만 정확한 방법으로 충전하지 않으면 배터리의 손상으로 인한 수명 단축 또는 심각한 화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본 영상과 같이 안전한 방법으로 충전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